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TV조선 뽕숭아학당에서 하차하자 60대 여성 시청자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6일 방송된 뽕숭아학당에는 기존 멤버인 임영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는 앞서 예고한 대로 임영웅과 김희재가 해당 방송에서 하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영웅은 막강한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시청률에도 영향을 보였는데요. 임영웅이 빠진 뽕숭아학당에서 60대 여성 시청자들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TNMS 시청자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60대 여자 시청률은 8.1%였으나 이날 6.7%로 하락하면서 약 9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날 방송은 자체 최저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해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임영웅을 보기 위해 해당 방송을 즐겨보던 시청자들의 아쉬운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솔로 활동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 더 즐거운 임영웅의 모습을 TV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